안녕하세요. 용용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나이트피드라는 스팀 게임이고요. 뱀서류 게임 같아서 가져왔고 살짝 비쌉니다. 14,500원인데 뭐 하니까 12,000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난이도 그리고 한글은 없습니다. 아, 너무 안타깝죠? 패치도 없고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임일지. 다크 나이트. 아, 캐릭터가 다크나이트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. 돈 주고 열어야 되는 것 같고. 아, 맵마다 버티는 시간이 다르네. 여기 잠겨있고. 데스트로인 깨야 이게 열린다고 합니다. 일단 한번 대충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. 아티팩트 샵도 있고요. 맵을 보여준다. 데미지가 올라간다. 총알 데미지. 점핑. 뭐야 씨. 뭐야 늑대인간. Get ready. 오른쪽 마우스로 쏘네요. 스페이스바 점프 있고.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? 넘버 마이너스. 줌인. 줌아웃. 아, 맵 주민 주마우시구나. 맵 보이시죠? 무브먼트 스피드. 아, 뭐야? 아, 저기서 고르는 게 아니었나? 총알이 그리고 따라가는 애들을. 점프 소용없는 것 같고. 아, 뭐야? 아, 좀. 아, 저기요, 저 체력이. 원티드세요? 아티팩트 모르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. 내가 뭐 고를 수 있는 게 없나? 가까운 적에게 파이어볼을 날린다. 저게 선택이 된 건가? 아, 좀 영어 좀 제대로 읽어볼 걸. 돈 벌었습니다. 12원. 체력은 어떻게 회복하죠? 저 빨간색이 체력인가? 햄머 데미지 업. 아, 다 올라가는 거구나. 네 개가. 아닌데, 셀렉트 원 아이템인데. 과연 저게 다 올라가는 거였지. 일단 노란, 저 빨간색 좀 먹고 싶거든요. 물약처럼 생긴 거. 아우 쉣. 자, 유인 좀 하고. 체력이 없다요. 체력인가요? 나이스. 일단 생존해. 다행이네요. 물약을 좀 줘서. 돈 중요. 상자 있습니다. 뭔데? 체력. 최대 체력 업. 하나만 저기서 보라색으로 선택되는 게 랜덤. 그냥 제가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빡끗한 저거. 아씨. 슈팅 캐스팅 속도가 올라간다고? 자석 범위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? 맞아, 맵을 좀 확인해야지. 맞아.
근데 뭐 사냥하고 돈 좀 벌어야 되니까. 오이. 일단은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. 근데 적에게 혼란? 어, 얘네다 얘네. 세이프 존. 뭐죠? 오. 뭐야? 무슨 소리? 잠깐만, 잠깐만. 레드스톰. 아니, 어떻게 나가요, 이거를? 안 돼, 안 돼. 안에 숨어. 안 되나? 어때? 야비하지? 무브먼트 스피드. 돈. 야비했고. 포탈이야. 세력이 지속적으로 빠지네요. 여기 나가면 안 되네. 아니, 범위 안에 있으라고. 아, 이 원 밖은 레드스톰이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살아남자. 한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언제까지 줄어들죠? 체력이 없는데. 곤란하네. 됐다. 후. 회사가 끝났고. 세대 체력. 다 랜덤인가 봐, 이 효과가. 다른 데로 좀 가봐야 될 텐데. 체력 나 있습니다. 나 10분 버티는 거니까. 5분이나 버텼거든요, 벌써. 좀 더 게임에 대해서 살짝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500원이면은 아티팩트를 살 수 있는 돈인데. 터져. 그렇지. 방금 폭탄이 터졌는데 데미지 안 입은 것 같은데. 맵 주민 주마우스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최대 체력 3렙. 아이고, 야, 임마. 도망갈 만해. 도망갈 만은 합니다. 뭐 이동 속도 올라가기도 했고. 점프로 피해. 뭔가 이런 게임들은 야매가 있을 것 같은데. 뭐 어쩌라고. 이 집안에서 뭐 표지가 안 없어지네요. 다 집인가? 설마? 아, 잠깐만. 이건 뭘까나. 데코이드. 영어 너무 빨리 없어져. 어, 저거 뭐야.
1분 더 간 것 같은데 시간이? 물약 점령. 근데 점프 기능은 뭐 넣어놔서 좋긴 한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? 뭐 이런데 이렇게 갈 때 좋긴 한데요. 와, 설마 이 주변에 뭐가 있나? 물약. 아! 열받네. 아티팩트. 아, 아까 얻은 게 아티팩트구나. 저게 뭐 먹자마자 인게임에 적용되려나요? 맞네, 이거 픽업범위 늘어나는 거네. 100골드 괜찮을라나? 어? 지도 보는 거 없어졌다. 이런 거 영구 지속인가? 뭐 새로운 캐릭터. 넌 뭔데? 어? 에임을 맞춰야 된다고? 미친? 장난 아닌데요? 아 진짜 어려운데? 맞추기가? 이거 너무 심하게 돌아가는데? 라이트닝. 맞아요 이거? 맞긴 맞네? 번개 좋은데 안 쏘지마. 번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을 듯. 이동속도? 근데 저거 내가 못 선택하는 게 말이 되나? 버텨. 아 100원은 벌어가야 돼. 지랄하지마. 좋긴 한데요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. 자동이야. 이 캐릭터 뭐 번개도 나쁘지 않고 기술도 나쁘지 않은데 불편해요. 불편한 게 제일 크다. 오래 쿨타임. 번개 쿨타임 나쁘지 않을 듯. 아 진짜 이거 마우스가 너무 빨리 많이 돌아가. 감도를 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. 알겠어요. 제가 감안하겠습니다. 아 좋아, 본전 뽑았어. 얘가 훨씬 세긴 해. 아 마우스 왜 이래 씨. 존나 열받네. 어 좋아요. 그 타임. 돈은 필요하니까. 어 지 맘대로 나가요. 어 지 꼴리는 데 나가고. 뭐 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번개. 아 차려. 어, 돈 잘 버는데 생각보다. 돈 좀 세긴 한가봐. 오 햄머도 나왔네. 아 이거 조준만 좀 편했으면 좋았을텐데. 캐릭터 100원짜리니까 폭풍의 눈에 머무르라고요?
아까랑 똑같으니까. 할래? 어, 레벨업이 좀 빨라요. 아, 개불편하네 이거. 감도가 개빨라. 미쳤어. 클리어 해보자. 상자 주는 애지 너. 상자 주는 친구 같은데? 생긴 게 좀 다르죠? 역시 돈이란 소리입니다. 오, 라이트닝 4렙. 또 최대 체력. 나쁘잖아, 나쁘잖아. 빨리 좀 끝내주실래요, 이거? 곧 끝날 겁니다. 아, 배그도 아니고 자기장 뭔데? 그만. 스톱. 안 보여, 저. 으아! 난 물약. 아우. 쿨타임 좋긴 한데요. 얼마나 먼 거지? 아티팩트도 먹어야 되고. 집에 있는 거 부쉈습니다. 밖에서도 부술 수 있는 모양이에요. 5분. 기본 공격이 쓰레기네. 오, 아파. 방금도 집에 있는 못 부셨거든요? 좋았어. 좋았어. 상자에서 레벨업 됩니다. 체력 좋았어. 체력을 안 주진 않아. 적당하게 줍니다. 가짜 임마. 만족스러워. 체력 주는 게. 번개 아니었으면은 나갔다. 쿨타임 또? 번개 딜레이가 짧아지면 좋죠. 쿨타임이 불체. 버틸만 할 듯. 이번 판은 깰 듯. 시간 1분 늘리고 일단 깨야 되니까. 생존이야, 이건 생존 게임이다. 으아, 상자 주는 애. 이 어려운 감도를 잘 조준 나름 하고 있습니다. 아이, 저 감도씨.
좋고 상자 좋고. 호탈 뭐야? 오 와우 와우 돈. 이게 뭐지? 체력은 아닌 것 같고. 무섭긴 했는데 맵 상에서는 뭐가 안 없어집니다. 또야? 오 에볼루션. 뭐가 달라진 거지? 잘 모르겠습니다. 나 10분 버텨봐. 이겨봐. 좋아졌나? 내가 보는 번개는 똑같은데. 무기레벨 5렙이 만렙인 것 같고. 10초 으아 짜 체력 4초 보스 나오나? 에이치. 보너스 골드를 주네? 나 여기를 깨야 되네. 20분 개겨봐? 일단은 200원? 8,000원? 만원? 가스 구매랑 햇 대쉬 대쉬요? 프린샷 나와봐. 200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한번 쇼핑 한번 해보자.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. 20분짜리인데 되려나? 너 뭐야? 아티팩트 한번 쓰면 없어지나 봐요. 표시 뭘까? 얼리네. 대쉬를 어떻게 쓰지? 상점에서 20% 디스카운트? 아 쉣이다. 아 쉣. 이동 속도. 맞추기가 더럽게 어렵네. 멋있긴 한데. 너. 한마 오한마 또 나왔고. 번개가 좀 좋은 거였어. 아니씨. 총이. 아 이놈의 레드스톤 그만 좀 와. 맞질 않아. 맞지를 너무 무리했나? 한 번에 너무 파이어볼. 좋아 좋아. 무기 쪽 업그레이드 되면 좋지. 야 본전 뽑아야 돼. 너 200원짜리야 안 맞잖아. 왜 안 맞는지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높나지. 근데 열받잖아. 먹어 일단. 아 이동속도 씨. 자동 공격하는 그런 무기들이 좋다는 거 알겠고요. 어빌리티 데미지 업.
이게 뭘까? 일단 살아서 개겨 봐야겠어요. 기본 총은 좀 별로지만 이게 뭐야? 이게 아티팩트네. 블랙 데미지 3. 또 있나요? 있네. 오우, 꽤 많네. 저것들을 좀 먹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네. 이 캐릭터로 말고 아티팩트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게 500원이군요.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. 야, 상자 든 놈. 컴온 컴온. 죽여버려. 아니야, 미안. 나이스 상자. 아, 또 나왔어. 무기가 올라와야 돼, 무기. 산다, 산다. 살 수 있다. 죽었어? 안 죽었네? 저거 어떻게 없애지? 가스! 가스 좋네. 좋은 거. 무기, 무기 좋아. 햄머 데미죠. 20분을 버티라고 여기서? 야, 지리는데? 호이. 파이어볼 2렙. 땡큐입니다. 뭐 적응됐는데 근데? 캐릭터 살짝 적응된 듯. 어차피 가운데로 가야 되니까 이거 이번 끝나고 아티팩트 먹으러 갑시다. 그게 최선이야. 상자 주는 놈. 워터 데미지? 미친. 호이. 상자지롱. 햄머 4렙. 5렙이 말렙인 것 같으니까요. 이것도 그냥 못 들어갈 텐데? 가스 2렙. 이거 그냥 못 들어가. 지금 들어가면 아마 데미지 입을 거예요. 이상한데 이동돼가지고. 좀 이거 이번 거 끝내야 돼. 끝나고 저 포탈도 타보고 아티팩트 먹으러 가고. 그만. 빨리 끝내. 굿. 좋았고 들어갈 거고. 뭐 있는데 여기? 돈. 돈밖에 끝이에요? 여기 돈 먹으러 온 거임? 저 포탈이 생기면 그냥 돈을 살짝 주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라색 찾아가자. 땡큐.
그냥 총은 안 쓰고 싶긴 한데 이거 얼리는 게 나름 효과 나름 효과가 있어. 뭐야? 뭐라고 써 있어? 뭐 폭탄을 어쩌고저쩌고 비콘을 방출한다. 뭐 아티팩트를 공유할 수 있다. 뭐 대충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? 이건데? 어? 아니 다른 애도? 맞네 이거네. 같은 거 두 개 먹은 겁니다. 저게 폭탄 아니야? 얼려. 이게 잘 만들어가면 괜찮은데. 높낮이가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. 쿨타임 물약. 나쁘지 않았고. 발동. 언제 죽어 너는. 좋은 거 무기. 데미지, 어빌리티 데미지랑 쿨타임 나왔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. 킹 아머. 이거 어차피 이번 판에서밖에 못 쓰는 아티팩트 아닙니까?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맵 제끼고 세 번째 맵으로 왔거든요. 이게 다음 맵이 열린다길래 비싼 캐릭터도 하나 써봐야 되지 않나. 햄머 오랩. 햄머도 에볼루션 있으려나? 각성? 햄머가 세긴 해. 햄머로 잡아. 햄머로 올려스패. 그렇지. 갖고 와 상자. 이동 속도 업. 역시 오랩이 되니까 좀 세긴 하네. 물약 친구 없나요? 물약 친구. 11랩 햄머 에볼루션 했어. 크리 데미지 올라갔습니다. 크리 데미지. 아, 뭐 기술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능력치가 좀 올라가는 정도. 그냥 이거 햄머로. 아씨 안 되겠다. 아 뒤진다. 어떡하지? 물약이 안 나오네. 큰일이 났는 걸. 크게 돌아서. 물약의 유무를 확인한 뒤. 끝난다 끝났다. 싸서 얼리고. 싸서 얼리고. 기본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체력이 차지 않으니. 어 조졌네. 너네 물약 다 안 갖고 다니 집에 놓고 왔냐? 새끼들. 어? 에? 어? 에? 응? 다 집에 물약 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? 큰일 났네. 어서 그 토끼가 간 빼놓듯이 물약이 하나도 없네. 난 체력이 없는데. 어허 조졌네 이거. 에헤이 조졌네 이거. 물약 아니잖아. 이동 속도 높은 뭐하냐. 좋긴 해. 아 개씨. 좋네. 아 근데 얘 무기가 좀 별로였다. 오 싸졌어 확실히. 아 얘는 얘가 대쉬구나. 야, 왜 대쉬가 계속 안 나가나 이러고 있었네.
대시가 뭘까? 지도에 아티팩트 표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. 와우! 야, 개 좋잖아. 아씨. 잘못했네. 지도에 아티팩트 안 보여가지고. 이거랑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같이 안 될 것 같은데. 자, 대쉬 가져갑니다. 대쉬로 아티팩트를 빨리 모으는 거야. 에용 개 빠르죠? 겟 상점 디스카운트 개 빠른데? 경호씨 추가. 야 미쳤다 버니압이다. 어. 안돼 적들한테 가로막히면 죽어요. 라이트닝 너무 좋고. 어 데미지 기술 데미지 업. 이동속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적당한테 막히긴 하니까. 근데 첫번째 캐릭터랑 똑같은 기술이긴 하네요. 점프가 없는 대신 대쉬가 있는 거야. 점프의 사용 그 의도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. 아티팩트도 자꾸 생기네. 재력 먹으러 간다. 엄마 좋고. 아씨 미친. 아 미친 폭탄 씨. 다행 다행. 번개 믿습니다. 번개 좋아요. 오케이, 가까운 적 쏴준다 자동으로. 그리고 총알 늘어났고요. 세 발씩 쏘고 파이어볼 좋고요. 에용 새로 회복이었던 것 같은 아닌가? 잘못 봤나? 내 영어 독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. 오케이 좋아. 어? 상자에서 뭐 나왔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? 대시 좋은 거 봐라. 오케이. 이거 원했어요. 픽업 범위 제가 좋아하는 거죠. 이동 속도 너무 좋고. 아 너무 좋고. 행복하다.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뿐. 대시 개좋네. 좀 많은 캐릭터가 있긴 합니다. 만원짜리도 있고. 네, 확실한 거는 이렇게 조준하는 캐릭터는 진짜 불편하다. 그건 확실하다. 파이어볼 2렙 좋습니다. 물약 땡큐. 중심으로 하셨고. 아티팩트 사냥에 나서야 돼요. 빨리 끝내주시죠. 됐죠? 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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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갖고. 하이퍼 익스트림 점프가 가능하다는데? 점프가 없습니다. 좋았고. 데미지 감소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? 아티팩트가 고만고만합니다.
데미지 업은 좋지. 체력이 너무 없어 안되니까 1업 했다. 1업 데미지 1업. 저는 중첩이 됐으면 좋겠는데. 리롤? 어? 리롤이 있네? 야 이거 씨 체력 체력. 햄머 3렙. 조금은 조심해서 써야겠는데. 대쉬 이렇게 맞닥뜨리면 아프니까. 10렙 이동속도요. 야 저기 있어. 어떻게든 먹었다. 내 캐릭터 강력하게 만든다. 나 강해진다. 경험치 더 먹는다. 대쉬가 최고다. 아까 폭탄 폭탄 요거 요거 요거. 폭탄 저거 나도 아파가지고 쓰기가. 아 만만하진 않은데. 경험치만 땡겨오네. 아 체력도 좀 땡겨오지. 짜짜 짜짜 포탈 들어가. 돈 어디 있을 텐데 그죠? 돈을 찾아. 좋았어. 포털 어디 갔지? 못 찾을 뻔. 아티팩트가 와우 개빨라. 타이밍 맞춰 누르면 진짜 빨라요. 비켜. 아이고 힐링 포션 좀 찾아봅시다. 너무 위험하다. 죽을 수도 있어. 네 지금 번개가 있어가지고 파이어볼 3렙 나쁘잖아요. 번개 믿어. 아 총 쏴. 이게 총을 좀 쏠 수밖에 없는. 총 해가지고 총 데미지 나오면 좀 나쁘지 않거든요. 나름 유도니까 지금 맞고. 좀비 새끼들 체력량 안 주지 않나? 큰일났네. 스킬 데미지 업. 얘네 체력량 안 주던데? 착각인가요? 아 주네? 주면 땡큐죠. 띠띠띠인 덤벼라. 뭐죠? 어... 이동속도 업. 프리샷 한번 만들고 싶긴 한데. 15렙 좋아요. 뭐든 좋아. 아 뭐해. 아 번개 데미지가 40이야 나쁘잖아. 요 맵은 깰 수 있을 듯.
햄머 오랩 이제 에볼루션 뜬다. 풀채 먹고 뛰어. 타이밍 그렇지. 데미지 업. 총 데미지 4? 나쁘지 않아. 그래 이걸 원했던 거야. 풀채 아 풀채 안 들고 세 개 붙어 있죠 저기. 어느새 다 왔어. 경험치 더. 상점가 할인. 저 100% 먹으면 공짜냐? 햄머 에볼루션. 난 총 데미지를 많이 먹고 싶은데. 그래봤자 오르는 건 1데미라서. 오케이 이동속도 업. 어, 확실히 빨라지긴 해요. 안 먹히는 건 아니야 이동속도가. 야 어우 쉣. 알았어 나와. 와 죽을 뻔했네. 좋았다 좋았다. 저 찬다 체력 찬다. 아까 먹었던 아스펙트 효과. 부족해 부족해. 약 줘 약. 체력 약 하나만 줘. 이걸 안 주냐? 이건 줘야지. 크래치력 업. 나쁘지 않아. 나빠. 와 근데 진짜로 저기 껴서 죽을 뻔했네. 물 들어갔다가. 아티팩트 너무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. 물약 드롭 좀. 나이스. 아주 칭찬할 만한 행동이야. 그렇지. 살만해졌어. 살만하지 않았어. 대쉬란 능력이 확실해. 물약 있다 위에. 그렇지. 어후. 살겠다 살겠어. 제 체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프긴 하지만 물약도 나름 잘 나오고요. 이렇게 먹고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먹고 풀채. 풀채면 한번 갈만하지. 뭐? 아, 점프. 필요 없는. 이거 땡겨오는 거? 경험치 땡겨오는 건데, 뭐 엄청난 효과가, 어, 좀 늘어났나? 거리가?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. 두 개나 있으니까. 쿨타임. 어?
작성한 건가? 쿨타임도? 레벨업이 그렇게 크게, 아, 물론 의미가 있지만 아예 없진 않지만 엄청난 걸 주는 것 같진 않아. 능력치가 아씨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듯. 그렇지, 경험치 더. 지금 체력 포션? 어떻게 쓰는데? 물, 아.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. 데미지 업, 총 데미지 업. 좋아. 어? 파이어볼. 근데 그래봤자 4뎀이네. 이제 오른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3까지만. 마냥 올라가진 않네요. 5분밖에 안 남았어. 체력약 좋고, 코어 좋고. 쿨다운 2렙. 내가 원래 쿨다운이 없었나? 있었는데 저게 된 거겠지? 헷갈리네요, 전판이랑. 그 대쉬가 너무 위험하니까 뛰어서 갈만해. 트럭 포션이라는데 뭘로 작동하냐? 내가 알기로 옵션에 팀메이트 살리는 거 없습니다. 앱 아니에요. 쏴쏴. 체력 4렙. 이거 자동으로 가는 총은 좋긴 하다. 얼마 안 남았어. 새로운 맵 열리는 건지도 확인 좀 해야 되고. 오뎀? 총 오뎀 됐는데? 좋아요. 26. 자, 파이어볼 5렙에다가 폭탄. 스몰 골드가 효율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. 혹시 못 봤어. 번개가 좋긴 해. 근데 아티팩트 개 많은데요? 3분 남았고 버티는 거에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보스전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.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나? 경험치 업. 마냥 레벨업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에볼루션 파이어볼 진화
오씨 오지마. 햄머가 은근 애들 잡아주는 게 있어. 왜 이렇게 비싸지? 게임이? 자 오랩 싹 다 만렙 찍겠는데요. 800원이나 벌었습니다. 괴물약 나이스. 1분 10초 저거까지 먹으면 부채 확정 갑니다. 타임 2분 남았거든요. 목표가 별로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좀 더 다듬으면 괜찮은 게임 나올 것 같은데. 자, 30초. 근데 무지성으로 도망가는 방법도 있긴 하다. 위로만 뛰면 못 잡을 듯? 애들만 피해서 한 방향으로 좀 뛰면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. 둥글게 둥글게 하는데 안 맞으려면 안 맞을 수 있는 딱 그게 있기 때문에. 컷! 1000원이나 더 주네요. 이것도 뭐 많이 먹히진 않는다. 새로운 맵이 열렸습니다. 이건 사실 굳이? 뭐 매달 어디까지 줄 건데 이거 궁금하긴 하다. 캐릭터 모습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. 자 그래서 나이트 피드라는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용룡이었습니다.